안녕하세요. 쿠키의 다과 시간을 맡은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 이효종입니다. 다과 시간의 다과는 읽다 과학의 줄임말인데요. 저 읽다 과학은 카오스재단의 과학책 읽기 캠페인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자 저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모시고 과학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쿠키의 다과 시간을 가질 다과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필 교수님은 물리학자이자 저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요. 현재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네, 이종필의 아주 특별한 상대성 이론 강의, 이거 굉장히 명강의죠. 신의 입자를 찾아서, 사이언스 브런치 이런 책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본인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저를 지칭해서 글 쓰는 물리학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글 쓰는 물리학자요? 네.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글을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도 네. 보통 이제 물리학자나 과학자면은 글 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어쨌든 잘 쓰지는 못하지만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면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글 쓰는 물리학자라고 이제 불러주신 것 같은데 네. 더 잘 쓰라라는 어떤 격려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네,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물리학자. 무슨 멋지십니다. 제가 근래 읽었던 정말 머릿속에 그 상황 장면들이 완전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쓰는 물리학자라는 게 정말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정말 특별한 건 뭐냐면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저 소개를 해주시는 빛의 전쟁이란 책은 사실 교수님의 다양한 저서가 있지만 소설이에요. 네네. 네, 특히 제가 읽어봤더니 추리 소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네네. 특별히 소설이라는 이런 장르로 책을 쓰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네. 이제 고등학교 학교 문예 부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문예부를 했는데 뭐 딱히 제가 뭐 그때 뭐 글쓰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냥 네. 뭔가 막연하게 그런 좀 어떤 잠재적인 욕구 같은 게 있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싶다. 네. 소설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글을 쓰고 싶었던 그리고 대학원에 가고 그때는 그 이렇게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었고 학위 받고 나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제 교양과학 책도 쓰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다 보니까 결국 글 쓰는 사람 글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로망들을 한 번씩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무슨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보통 우리 제 직장인들이 저기 시골에 조그만 전원주택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듯이. 네. 네. 글 쓰고 이제 책을 내다 보면 나도 소설책 한번 써보면 이제 이런 막연하게 그런 어떤 버킷리스트가 생기는데 네. 그게 어찌어찌해서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과학을 소재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책들을 이제 많이 써왔었는데 네. 그런 책들은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좀 진지하고 딱딱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읽기가 좀 안 넘어가죠. 네, 사실 안 넘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엔터테인먼트 이런데 좀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소재로 해서 저런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냥 그 자체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드라마 대본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을 소재로 해서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네. 그 흔히 말하는 과학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욕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SF 작가분들하고도 이제 네. 교류가 좀 있었는데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학 전공자들도 이렇게 한번
그 뭐 단편이라도 이렇게 창작 활동에 좀 참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들도 있었고 네. 또 원래 또 이제 그런 관심들이 많았던 분들이고 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준비 모임도 있었고요. 예, 그런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뭐 경험들 이런 게 축적돼서 네, 어떤 또 계기가 돼서 이렇게 네, 과학을 소재로 한 이런 이야기 책을 쓰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SF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교수님께서 쓰신 이 빛의 전쟁이 교수님의 저서로서는 네. 문학으로서는 최초죠. 그 이제 이게 2000년 2020년 작년 6월 달에 나왔는데 네네. 작년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편집 비 하나 이제 먼저 나오고 나왔어요? 네네네. 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네. 그 다섯 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제 네 명이 이제 과학 뭐 엔지니어 이제 전공자 분들이고 네네네. 한 분은 이제 전문 SF 쓰시는 분들이고 아~ 그 작업이 이제 장편하고 단편 작업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네네. 이제 단편집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최초로 제안했던 편집자분이 네.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푸시를 하셨어요. 단편 쓰는 김에 장편도 한번 써보라고. 아,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무한 도전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출판사인데 우연히 이제 그 단편이 이제 작년 2월에 먼저 나오고 네. 이 책은 이제 6월 달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저고 이거는 이제 제 단독 저자고. 아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네. 네. 이 영화 속에 소개되는 어떤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 지금 이 빛의 전쟁 안에 소개되는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SF적인 요소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아, 뭔가 이건 SF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물리학자시다 보니까 네. 이게 현재까지 어디까지가 진짜 가능한 기술이고 어디까지가 SF인지에 대한 사실 분간이 쉽지 네. 않더라고요. 네. 어,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 이게 네. 물리학자의 상상으로 나온 거니까 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 경계가 있던데 네. 교수님께서 혹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네. 이제 뭔가 팩트랑 아니면 이제 좀 SF랑 이런 거를 간단하게 사례로 좀 구분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이제 그 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냥 멀리서 보면 이거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이런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오 진짜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 이제 네.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자. 그래서 아. 현재의 기술 과학 기술의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 네. 그것과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지점을 어떻게 잘 매끄럽게 이렇게 그 외삽해서 연결할 거냐 투사를 시켜가지고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제가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고심을 했던 아. 그런 지점이어서 어떻게 구라를 치면 이게 정말 진짜 네. 같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아 저는요 네. 읽다가 아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아니 이게 진짜 돼?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 나름 연구를 많이 했고 네.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입자 물리학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입자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거는 뭐 그 자체로 굉장히 또 이렇게 특화된 분야이기도 해서 사실은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에서 지금 이제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를 저도 이제 따라간다고 되게 힘들었고요. 관련 논문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 분야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섣불리 예측을 했다가 현실은 저의 상상력의 예측보다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에 이제 답을 하자면은 그 뭐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나 그런 지금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 중요한 소재들의 어떤 말하자면 부품에 해당하는 것들. 부품.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뉴로모픽한 어떤 그런 소자라든지. 아, 네. 네, 아니면은 뭐 그 양자 컴퓨터라든지 네. 이런 거 이미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미 현실에 있는 것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이 왜 그렇게 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네. 세상을 기술하는 어떤 물리적인 펑션의 개수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뭐 실제로 나오고 있는 논문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던져지고 있고
그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한 편의 논문일 뿐이고 그냥 네. 어떤 그 논문을 냈던 과학자나 과학자 집단의 그냥 아이디어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 하나가 나왔다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 게 쌓여야 이게 확증이 되고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는 그 부분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실험실에서 하나씩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자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네. 뭐 좀 좋아졌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 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뭐 2019년에 이제 구글에서 그 큐빗 쉰 세계를 연결해서 예. 이제 정말 번듯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진짜 만들었다라고 세상에 내놓았고 이제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아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현실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네. 조금 더 이제 거짓말을 보탠 아 네. 당시 저희 그 구글에서 발표했을 때 IBM이랑 네, 약간 좀, IBM은, 네. 예, 좀 시비가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죠. 네. 그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뉴로모픽이라는 네. 게 그 책에 나오는 어떤 그 조셉슨 네. 정션. 네, 네, 네. 그거 네, 네,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네.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네. 이제 교수님의 상상 SF랑 네.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분 부분들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고 네. 가능성이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집적해서 인테그레이트를 해가지고 아. 이게 통합 예, 예, 통합을 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기술적 끝판왕으로 네. 완성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이제 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상상력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여기 교수님 책에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 저희 사실 물리학을 전공했거나 혹은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오시그마라는 네, 네, 네. 말이 나와요. 네. 최근에 또 저희가 물리학계에서 뮤온 G-2 실험이 네, 있었고 네, 네. 그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중들이 이제 접하게 네. 되고 있거든요. 저 시그마가 뭐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네.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시그마가 이제 그 그리스 문자 시그마인데 보통 네. 이제 표준 편차를 말하죠. 표준 편차요? 네, 표준 편차가 뭐냐면은 이제 평균은 다 아실 테고 네. 평균이 이제 그 각 통계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네. 이제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그냥 대략 말씀드리자면은 그 각 데이터들이 네. 평균에서 얼마나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 네네네. 이제 고우 값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아, 네. 요걸 나타내는 값이 표준 편차인데. 네. 이 표준 편차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자연에서 이렇게 그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분포 중에 이제 네.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슈아. 종 모양으로 네. 네, 종 모양으로 있는 뭐 아주 이상적인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지는 종 모양의 분포가 있는데 네. 그 분포로 현실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종 모양 분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분포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얼마나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 중간 지점이 제일 네. 볼록하고 얼마나 네. 멀리 떨어져 얼마나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네. 그 상당히 이제 통계적으로 중요한데 네. 그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평균에서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평균 표준 편차의 몇 배이냐. 몇 배이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75라고 합시다. 175. 정확한 값은 모르겠는데 네. 175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190 되는 사람은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겠죠. 저쪽에 있겠죠. 네, 드문 케이스인데 평균보다 상당히 멀잖아요. 네네. 상당히 먼데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멀어져 있느냐. 아. 그것만 알면은 그러면 네. 190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과학적 발견에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서 네. 동전을 던지는 족족 내가 앞면이 나오게 하겠다. 오. 이런 구라를 쳤다고 합시다. 그럼 네.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저 사람이 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번 던졌을 때 몇 번 이상 앞면이 나와야 이 사람이 초능력을 인정할 거냐. 아, 네. 요거 이제 정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 초능력 없이 100번을 던져도 50번은 안면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게 평균인 거죠. 그게 평균이죠. 네, 그게 평균이죠. 네. 그러니까 한 수천 명이 동전 던지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동전 던지기 결과를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은 50번 나온 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정규분포의 가운데 정규분포죠. 쪽. 이제 가운데 쫙, 네. 이제 평균에 쫙 보이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수천 명이 동전 던지기 하면 그 중에 굉장히 드물게는 뭐 한 60번, 70번도 안면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과연 몇 번 이상 안면이 나와야 이 사람의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거냐. 아,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네. 초능력이 있다. 있다. 아, 네, 라는 요걸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판정 기준이 뭐냐면은 평균인 50회에서 안면이 나온 횟수가 평균의 한 5배 정도 멀면 된다는 거예요. 5배? 네. 근데 그 이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과학 쿠키님 아시겠지만 이항분포. 아. 이항분포는 예. 이제 그 이게 NP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죠? NP. 네, 시행횟수와 1회 네. 시행 때 확률 NP에 예. 따르죠. 근데 이게 예. 횟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로 따라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평균은 NP가 되고, 그 다음에 네.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되죠. 그쵸, 그쵸.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암산하면 그게 이제 NP는 네. 50이 되고, 루트 NPQ는 이제 네. 5가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4분의 100이니까 25 루트니까 그죠? 5가 네, 나오죠. 이게 표준 편차가 네. 5예요. 그 표준 편차의 5배를 하면 이제 25니까 75 네. 이상이 되는 거예요. 75 이상? 네. 아,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네. 표준 편차의 5배 이상이 나오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5배 이상의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게 대략 350만 분의 1이 나와요. 350만 분의 1이요? 네네네. 극히 작은 확률이네요. 극히 작은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 평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표준 편차의 5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35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이거를 정했냐면은 그 정도 드문 일이 벌어진 거는 네. 그냥 통계적인 우연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그냥 과학적 발견으로 쳐주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충 100번 던졌는데 한 75분 이상 나오면 아, 이거는 평균에서 한 그 표준 편차의 5배, 5시그마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까 네. 그거는 그냥 조은이 인정해 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한 20번, 뭐 25번 뭐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네. 75번 내가 앞면이 나왔으면은 인정해 주는 거다. 네. 그게 이제 그 5 시그마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의 5배, 네.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5배 이상의 일이 벌어졌다. 네. 이거는 통계적 우연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희박한 일이니까 과학적인 디스커버리라고 이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 그 디스커버리를 인정해 주는 그 이제 확률이 옛날에는 뭐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인 거예요. 어떤 뭐 그 자체에 뭐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기보다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네.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 봤는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평균보다 그 표준 편차의 3배, 그럼 3시그마죠. 네. 3시그마 이상의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엎어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뭐 3시그마 이상인 확률은 그렇게 사실 뭐 낮진 않거든. 대략 한 뭐 한 740분의 1 정도. 740분의 1 정도. 네. 4시그마는 한 3만 분의 1 정도. 3만 분의 1 정도. 네. 그런 일들은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엎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5시그마 정도의 드문 이벤트가 일어난 거는 네. 그 뭔가 정말 이렇게 그 통계적인 우연이 아닌 뭔가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작용한 결과인 걸로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350만 분의 5 시그마 이상의 어떤 이벤트는 과학적 발견으로 이제 봐주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농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네. 허블 상수 뒤집은 것도 네.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책 안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재미있게 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공대생들이라면 아마 그 무슨 포인트를 거기서 잡지 않을까. 뭐, 예. 물리학도라든지 그 이제 뭐 다 뭐 물리학도나 뭐 공학도가 다 이렇진 않지만은 지내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없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약간 뭐 물리상수 이런 거 외우는 거 정말 좋아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변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아니, 다들 이게 학교 다닐 때 사이코란 말 한 번씩 다 듣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또 교수님 책에
양자 역학 저희가 얘기하면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그 슈레딩거 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보 전달의 이론으로서 EPR 역설, 이것도 이제 나오고 실제로 소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교수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는 게 또 네,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EPR 역설이, 그 EPR이 사람 이름 약자거든요. 아인슈타인 그 P가 포돌스키, R이 이제 로젠인데 네. 이 세 분이 이제 그 1935년에 양자역학의 주류적인 해석,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반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오. 네, 그러니까 EPR 논문은 아인슈타인 주도로 이제 양자역학의 정통적인 어떤 해석,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대 그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그 확률론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렇게 그 관측을 해야 어떤 상태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특히 이제 그 뭐 불확정성 원리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싫어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얽힘이라고 하는 이게 그 서로 다른 두 입자가 독립적이지 않은 네.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의 양자 상태가 정해질 때 다른 하나의 양자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이 되는 네. 이게 이제 얽힘인데 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나온 거고 네. 그 모든 거를 싫어했죠. 그 모든 거를 싫어해서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코펜하겐 해석이 옳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이런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한 게 EPR 논문이거든요. EPR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고 뭔가 자연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은 변수, 히든 베리어블이 있고 네. 뭐 그거를 찾아내면은 이제 뭐 완전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EPR 논문인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 뭐 하이젠베르크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EPR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일화에 따르면 뭐 닐스 보어가 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포돌스키 이 죽일 놈의 포돌스키 막 그렇다는 얘기가. 아 그래요? 그 논문의 정합성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세련되게 이게 그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되지? 거기에 이제 예. 그 천하의 닐스 보어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EPR의 주장을 그럼 어떻게 실험적으로 검증할 거냐, 요게 이제 그 EPR에 기반해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게 이제 그 존 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부등식을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아마 뭐 60년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와. 그리고 그 존 벨의 그 이제 벨의 부등식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실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험이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지 이걸 가지고 네. 그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옳은지 아니면은 뭐 정말 아인슈타인 EPR의 그 숨은 변수 이론이 옳은지 이런 거 이제 계속 검증을 합니다. 네. 검증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모든 실험 결과는 이제 EPR이 틀렸다. 그렇군요. 네, EPR이 틀렸고 양자역학이 옳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뭐 과학적인 성과들 외신이 나올 때 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네. 옳았다라는 타이틀은 대부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관련된 것들이고 뭐 네. 우주에서 뭘 관측했더니 아인슈타인 예측과 옳았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이다. 아인슈타인이 고집이 정말 대단했던 인물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네. 여태까지 했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정합성 네. 여기에 심취했었던 것도 요인일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자부심이 일단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양자역학을 거부한 데에는 어떤 그 과학 자체를 바라보는 어떤 좀 전통적인 어떤 뭐 세계관이랄까 결정론적인 세계관. 결정론적. 네. 그것이 뭐
여전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 그 확률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네. 거는 그건 이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 신이 주사위 노름대 할 리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하면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었던 것 같고 그 우주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고집을 많이 부려가지고 우주는 영원 불멸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우주는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주장했던 뭐 그 저 프리드만이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르메트르 이런 사람도 이제 구박도 주고 네. 그분들이 이제 자기 방정식으로 우주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도 하기도 그랬었죠. 네. 우주론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양자학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또 되게 발전을 하게 된 거니까 아 그쵸. 네네 그거는 또 엄청난 공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뭔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렇게 주사위 노름 같은 그런 네. 형태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숨은 변수라는 게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의 어떤 철학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고전 학자들의 철학과 같은 그런 거였을 텐데 그게 코펜하겐 이후에 약간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 교수님은 사실 입자 물리학자이실 텐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신념 이런 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 좀 확률론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20세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인슈타인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뭐 이제 뉴턴 역학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뭔가 어떤 뭐 그런 확률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고 네. 초기 조건을 놓고 계산을 돌리면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게 과학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인데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률 분포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과학이 아니지 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은 그거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어떤 그 과학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뉴턴식의 결정론적인 세계관만이 이제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한 거라서 네. 그게 이제 그 레너드 서스킨트 같은 분은 이제 그 블랙홀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되는 문제다.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돼. 네. 하드웨어적인.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만큼 좀 힘든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틀렸다라고 하는 게 20세기 내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검증이 되어 온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 다중 우주가 있느냐. 네. 그 다중 우주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그 각 다중 우주가 여러 우주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를 다중 우주라고 하는데 우리 우주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고. 네. 그러면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 물리상수도 다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중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궁극적인 이론 이런 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질문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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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여전히 좀 논란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스킨트나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어떤 궁극의 이론, 궁극의 단일 이론. 네. 뭐 최종 이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이군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 수많은 우주 중에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호킹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이고 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전통적인 과학 상하고는 또 좀 다르죠. 네. 전통적인 과학의 임무라고 하면은 그 보편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또 원리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다른 여러 다중 우주 속에 그 수많은 어떤 그 뭐 미니 우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 중에 왜 우리 우주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소위 말하는 진리, 네, 설명하는 어떤 궁극의 원리, 네.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뭔가 어떤 또 궁극의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게 과학자들의 로망인 거죠. 로망인 거잖아요. 뭔가 궁극적인 이론 한 방으로 다 해결하는 거. 아 그렇죠. 네, 뉴턴이 한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으로도 연결해서 됐던 거. 그 후예들이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다중 우주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 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호킹 같은 네. 사람들 거기 동조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정말 이제 호킹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과학 자체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 과학사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죠. 이제 뉴턴 이래로 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러니까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아. 소위 말하는 절대 진리를 네. 찾고자 하는 그 네. 여정이 네. 네. 방향 자체가 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될 수도 그런 있다. 아. 네. 저는 그 의견에 머리로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가슴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지만 아, 로망으로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이제 사람 뭐 다중 우주가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고 네. 또 이론적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징후들만 이렇게 지금 포착을 하고 있는데 뭐 실험적으로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책에 또 이제 미세 구조 상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미세 구조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뤄봤었고 들어도 봤었을 텐데 아마 독자들 중에서는 좀 생소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미세 구조 상수가 물리학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상수잖아요. 네. 이 상수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원자 이하의 세계를 이제 탐색하게 되는데 거기서 네. 나오는 그 빛 스펙트럼을 이제 쭉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별로 서로 다른 그 파장대의 빛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좀 더 미세한 구조가 있더라. 아, 그 파장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더 미세한 네, 더 미세한 어떤 그 이 에너지 레벨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구조를 미세 구조 파인 스트럭처 라고 이제 하는 거고 네? 그 에너지 레벨들과 관련된 그거를 규정하는 어떤 그 중요한 상수가 이제 미세 구조 상수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또 양자역학이 발전을 하면서 양자 뭐 전기 동력학이 나오고 양자 장론이 발전하고 하면서 네.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이 미세 구조 상수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137분의 1이거든요, 대략. 137분의 1. 네. 그래서 이제 130, 아, 그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또 네. 중요한 기포. 네. 기호를 알파라고 쓰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물리하는 사람들은 책 읽다가 137 정도 하면 그냥 알파가 딱 떠올라요. 네, 137분의 1. 약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미치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네, 네.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뭐 자주 접하고 예.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생각이 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네 가지 중에 전자기력 있죠. 네. 전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게 이 미세구조 상수거든요. 전자기력의 세기요. 일종의 어떤 우리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근원적인 상수들 몇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그 중에 뭐 그쵸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본적인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물론 이제 이제 표기를 할 때는 뭐 E 제곱 나누기 4파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뭐 플랑크 상수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네. 네 그 근본적인 힘의 세기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상수.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이제 원자의 그 스펙트럼의 어떤 미세한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상수.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파인 스트럭처, 미세 네. 구조 상수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137. 네. 네.
원 오브 137. 그 양이 137분의 1이니까 이게 네, 되게 작은 값이잖아요. 엄청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니까 이게 좀 물리학자한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알파가 137분의 1로 작은 값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작은 값 더하기 더 작은 값 이렇게 이제 그 전문용어로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아, 섭동. 네, 섭동. 알파의 이제 그 작은 값을 그 이제 큰 값이 있고 큰 값에 작은 값을 조금씩 더해 나가면서 점점 더 정밀도를 높이는 아~ 그런 작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알파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요 항이 있고 네. 다음 간섭을 주는 항이 있고 네. 또 다음 간섭을 주는 항이 있고 네. 이게 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정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건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알파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가능.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사실 이 책을 보다가 제일 신기하고 와 정말 이게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것도 사실 교수님께서 입자 물리학 전공하시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건데 그 광자로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네. 추출한다는 장면이 네. 그게 가능한가요? 뭐 이게 이제 상상이 들어간 건데 네. 원리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원리적으로요? 네. 그 아이디어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제가 하는 이제 입자 물리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네. 가속계에서 그 입자 빔 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충돌해서 네. 뭔가 새로운 파편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파편들이 남긴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네. 정보들을 모아서 이 충돌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 시간차는 굉장히 작은 시간차죠. 네. 네. 아주 순간적인 시간차긴 한데 네. 결국 이제 과학이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형사들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뺑소니 사고가 났다. 네. 그럼 자동차가 어디 치고 지나갔으면 그 남은 흔적들 모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충돌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충돌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 재구성을 막 하잖아요. 네. 그 과학의 입자 물리가 하는 게 그거랑 또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그 원래 이벤트가 있었을 때 여러 정보들이 네. 이후에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모아서 재구성을 하면은 원래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원래 그 뭐 광자나 이런 다른 입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네. 보존이 되느냐 네. 이런 게 이제 원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어쨌든 정보는 보존이 되거든요. 인 프린시플.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믿고 있고 네. 뭐 그걸 어긋나는 자료를 본 적이 없고 네. 그거 가지고 사실은 호킹이 이제 한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논쟁을 했었고 블랙홀에서는 정보가 손실된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뭐 호킹이 자기 주장을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데 아. 그 번복을 하면 그 논문이 이제 2005년에 나온 논문인가 그래요? 표면에 정보가 남는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그 사건의 지평선에. 네, 사건의 지평 블랙 호킹에 따른 블랙홀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해 버리는데 증발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정보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게 이제 호킹의 그 정보 손실론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양자역학이 블랙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호킹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블랙홀에서도 정보는 보존된다. 양자역학은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번복을 했는데 그 논문 끝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정보 손실로 다른 과학자들이랑 내기를 할 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이제 백과사전 주기로. 백과사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야구 백과사전 주면서 네. 이걸 태워서 줄 걸 그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보존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백과사전을 태우더라도 그 네. 재와 연결 이런 거를 다시 다 모아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는 네. 기술적으로 당연히 힘들겠죠. 엄청 힘들겠죠. 힘들겠죠.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학술 논문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이거를 태운 죄를 줄 걸 그랬다라는 이제 얘기를 써놓거든요. 어, 학술 논문에 그런 이야기를 쓸 수도 있군요. 이제 호킹의 어떤 그런 거죠. 호킹만의 어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이렇게 교수님께 직접 들으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입자물리 수준에서의 궁극의 크라임씬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파편이 터진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역추적해서 추론한다는 거는 궁극의 크라임씬.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성능의 뭐 양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인공지능도 이제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보는. 아, 극한으로 보내보는. 극한으로 보내보는. 뉴턴이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포탄을 이렇게 높은 산에서 쏘는데 만약에 이 비거리가 지구둘레만큼 되면 어떡할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이잖아. 재미 많이 봤죠. 네, 그런 걸로 과학자들 그 이후에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잘하거든요. 모든 행성들의 구동을 구동 원리를 뽑아냈죠.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로 종합을 해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은 어떤 일이 가능할지. 뭐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상상을 보탠 겁니다. 그 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많은 책의 내용을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뭔가 이 인터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희 이 읽다 과학 시간에 이번 시간은 뭔가 이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책을 좀 더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질문들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만한 질문이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그게 지금 드릴 질문들인데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으면 이 조성환 박사님께서 나오잖아요. 이 조성환 박사님께 이제 닥달하는 기자 분도 나오고. 근데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엄청 끔찍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차갑게 팩트를 좀 체크를 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좀 약간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심장이 있는 사람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인물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인물상들에 대한 어떤 설정 컨셉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그 이제 그 하영란 기자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당찬 여자로 이제 설정을 했고 실제 제가 그 만나본 뭐 저희과 이제 후배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 또 이게 또 이제 여자분들에게 이게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되게 또 좋은 성과도 이제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상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뭐 하영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이제 좀 설정을 했고요. 네. 뭐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소설에서는 뭐 제가 이제 그 인물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그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뭐 슈퍼히어로적인 뭐 그런 식으로 창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물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떤 캐릭터. 네네. 이고 벌어지는 사건과 어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과학 기술이 오히려 캐릭터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유별나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사건을 이끌어 나간다기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 그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캐릭터들, 그냥 아주 비범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냥 좀 약간 구경하는 듯이, 왜냐 그래야 뭔가 좀 리얼리티가 더 살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엄청난 이렇게 좀 뭐 슈퍼 히어로적인 어떤 이런 캐릭터가 너무 부각이 되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사건 자체와 그것과 얽혀 있는 여러 과학 기술적인 소재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주안점을 뒀던 캐릭터는 오히려
그 양자 컴퓨터 이제 이런 거죠. 인공지능. 아, 그렇군요. 얘네가 엄청난 일들을 있죠. 하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이제 그것이 끌고 가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좀 약간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사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좀 이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수님으로 계속 지내시면서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주변에서의 인간상을 이제 책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일상적으로 쓰신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의 인물상을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게 일상 속에서 겪는 인물들과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대중 입장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아마 독자분들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도 아마 재밌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뭐 사실 거의 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애착이 가거나 되게 이 인물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신경을 좀 쓴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면 혹은 그 반대로 이 인물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인간적으로 별로다 혹은 뭐 싫다 약간 이런 인물이 있었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주신다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신경을 쓴 거는 이 인공지능의 실체를 어떻게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실체를 어떻게 좀 비주얼라이즈 할까 네. 뭐 이제 이런 데 사실은 좀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등장 인물 중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캐릭터를 그냥 이렇게 튀지 않는 캐릭터로 네. 어떤 전혀 그 아주 평범하고 좀 일반적인 네. 그런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애정이 간다라기보다 좀 애증의 애증. 어떤 좀 느낌이 있는 네. 캐릭터는 결국 그 이제 홍 교수님, 홍경수 교수님.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보통 그냥 이제 그 좀 단선적인 어떤 스토리에서는 이게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제 이렇게 선하게 어떤 대립 이렇게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캐릭터는 뭔가 추구하는 어떤 대의명분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은 상당히 또 이제 그 현실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것도 모순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결합돼 있는. 네. 근데 그것이 뭐 우리의 어떤 뭐 역사나 이런 거하고 또 결부가 돼 있고 네.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이거는 굉장히 미래적인 어떤 엄청난 어떤 첨단의 어떤 과학기술의 힘을 또 이제 동원을 한 거고 네. 또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좀 약간 모순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중첩해서 넣으려고 했고 네. 그리고 또 이분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현실 교수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네. 뭐 과거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왜 학교마다 다 이렇게 소문들 있잖아요. 누가 이랬대더라 뭐 저랬대더라 뭐 이제 예. 뭐 있죠 이제, 그런 거. 네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네. 네, 좀 약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 홍경수 교수의 참 그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애증의 어떤 그 좀 마음이 생기고 네. 아, 참 밥맛이다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네. 저기 그 박정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예. 박정훈 네 그 결국 이제 뒤통수 치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뭐 국가 안보 뭐 국가의 운명 뭐 이런 걸 내세워서 과학기술을 그것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만 어떻게 쓰려고 하는 네. 결국은 그냥 뭐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은 제가 이 소설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과학이나 과학기술이 이런 식으로 좀 국가주의의 종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역사가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여전히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엄청난 기술이 있으면은 엄청난 과학적 성과가 있으면은 이것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뭐 안보를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종속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봤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거죠. 이제 꼭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니라더라도 그럼 엄청난 성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지금 이제 팬데믹인데 네.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엄청난 백신, 슈퍼 백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슈퍼 치료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이야기들 또 갈등들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사회적인 토론이나 합의나 뭐 공론이나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이거는 어떻게든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긴밀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뭐 옛날에 네. 뭐 줄기세포 문제나 이런 데서 겪었듯이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좀 소설 속에서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좀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저는 더 질문드릴 게 정말 많은데 사실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뭔가 좀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이 빛의 전쟁이라는 책에 관련된 어떤 과학, 이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 이야기나 이 빛의 전쟁을 교수님께서 쓴 어떤 그런 계기 혹은 뭐 이제 취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뭔가 문학과 이 과학이 통합된 어떤 뭔가 새로운 느낌의 소설을 일단 접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뭐 어떤 이 두 가지 세포가 동시에 살아나는 성장하는 그런 진정한 융합의 장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필 교수님과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수님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